펼쳐져 있었습니다. 아, 귀하다. 이게 천리장이에요. 드디어 그 자태를 드러낸 천리장인데요. 맑은 조선 간장과는 빛깔부터 다릅니다. 예. 뭔가 동동 떠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간장이 네. 걸쭉한데요? 고기가 들어갔어요. 고기? 간장에 고기가 들었답니다. 아우, 맛있겠네요. 소고기를 삶아서 말려가지고 이게 조림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먹어볼 때 다 소고기 장조림 맛이라 그래요. 장조림 맛. 아. 이걸로 나물 무치거나 국을 끓이거나 찌개를 하면 아주 맛있는 장이에요. 그러겠네요, 진짜. 네, 명인 가문은 손맛이 뛰어나기로 소문이 자자해서 고종도 그 솜씨를 인정했을 정도인데요. 조상들이 궁에 드나들면서 궁궐 음식을 배운 덕에 천리장이 가문의 비법으로 전승되었습니다. 궁과 사대부가에서만 즐겼던 별미장이죠. 천리장은 지금 명인의 손끝에서 옛맛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우둔살이라고 기름기가 제일 적은 부위. 이 비싼 소고기가 재료다 보니까 명인의 어머니는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만 천리장을 꺼냈다는데요. 네. 그 맛 한번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애들 모르게 말리셨는데 우리가 또 거기서 막 훔쳐먹어요, 어머니들이. 몰래 먹다가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어요. 삶은 소고기는 편으로 썰어서 양념 없이 햇볕에 바싹 말리는데요. 네. 시간과 기다림이 조미료인 셈이죠. 네. 잘 말렸잖아요. 이게 똑꼬리가 나게. 육포 같기도 하고요. 네. 바싹 말랐죠? 잘 마른 소고기는 절구에 넣고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데요. 이 작업만큼은 명인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 외조의 왕 남편의 몫입니다. 네. 어우, 곱게 갈렸어요, 아주. 네. 자, 여기에 부부가 농사 지어서 수확한 콩으로 만든 간장에다가 소고기를 더하죠. 오랫동안 뭉근하게 달여서 걸쭉한 상태가 될 때까지 졸여줍니다. 지금은 뭐 화학 조미료나 뭐 천연 조미료가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없으니까 이걸로 조미료 대용으로 사용한 것 같아요. 네, 이 과정에서 수분이 날아가서 일반장에 비해서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천리장이라는 이름도 이렇게 탄생한 거죠. 네. 소고기가 들어가서 영양이 풍부하고 구수한 감칠맛이 뛰어난데요. 때문에 천리장으로 맛을 낸 음식은 풍미가 더 깊다고 합니다.